자, 이번에 아홉 번째입니다. 자, suppose that year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죠. that year가 뭔가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 논리학자가 to year를 원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to year가 뭐죠? 그가 만난 숙녀의 정체. 그러니까 그가 만난 숙녀가 자기의 아내인지 아니면은 처제인지 하는 정체죠. 정체와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 그렇죠? 이름 둘 다를 보스입니다. 보스 A and B. 그렇죠? 그 둘 다를 알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2 이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이하에 제한된단 말이죠. 제약됩니다. 다시 한번 제약됩니다. 2 이하가 뭐죠?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만 물어보는 것에 제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딱 한 번만 물어보고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그 질문에 단어들의 숫자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did you work 제대로 동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지금 부정관사 어가 돼 있죠? 왜 이게 덜 안 붙이고 어를 붙였을까요? 응? 왜 어를 붙였을까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하나죠. 불특정한 다수 중 하나가 부정관사입니다. 이게 어언이에요. 또는 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의 정체, 그러니까 그 숙녀의 정체와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작자가 여기다가 을을 쓰지 않고 덜을 썼으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덜을 쓰게 되면은 그런 질문은 딱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을을 쓰고 덜을 썼는지. 덜을 썼다면은 딱 하나. 조건에 부합하는 딱 하나가 존재. 조건에 부합하는 딱 하나의 답이 존재한다. 고 작자가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디는 부정관사를 써야 되고 어디는 정관사들을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다 어를 넣음으로 해서 나의 의도가 이 문장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덜을 쓰게 되면 그러한 나의 의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 별 차이점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 할 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듣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니까 여기 보면 head plus en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 완료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전이 과거 완료라고 여러분 들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만났다고 하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시점으로 봐서 그가 숙녀를 만나기 이전에 원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쓴 사람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냥 wanted로 쓰는 게 맞죠.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 그냥 head라고 넣어서 안 될 건 없어요. head wanted. 그래서 원했다고 하는 것이 원하는 시점과 만난 시점으로 봤으면은 과거 완료가 만약에 과거 만료가 만약에 과거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만나기 이전에 원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만났으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또 알고 싶어 했을 수가 있죠.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지, 만나기 전부터 원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가는 것은 과거의 그냥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입니다. 과거와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과거 완료가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have, en, 이게 완료 조동사죠. 완료 조동사 더하기 과거 시제, 그죠? 그래서 이게 had, en 되는데, 이 경우는 주로 비교 부분, 시점을 비교하는 비교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지금 예제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런 예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을 비교하는 비교 부분,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거 이전은 있을 수 없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거 이전이라 그러면은 만나기 전부터 그 만날 사람의 정체성이 궁금했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이게 만약에 과거 완료가 과거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 완료가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러면은 이 문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논리적 모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한번 또 생각해 볼게. 이 문장에서 보면은 또 상당히 재밌어요. to. 지금 to 뒤에 동사가 ing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o절은 뭐였나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었잖아요. 이번에 ing가 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멈췄어. 왜 ing절과 to절이 왜 한꺼번에 쓰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로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전치사 P2와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again restricted. He is again restricted. He가 주어가 되고 동사구가 is restricted가 동사구가 되고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전치사는 to고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재밌는 거죠. 명사구 속에 절이 있는데 이 절을 보시면은 동사는 ask이고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하나 와 있죠. 그래서 이 명사구를 보시면은 only라고 하는 말이 있고 원이 있고 퀘스천 명사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able이 그죠? 또 전치사구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구조가 눈에 딱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영작이 됩니다. 영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어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를 정확히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